1심에서 총 5차례의 범행이 있었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그 중에 두 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겠고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세 번의 범행을 했던 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단순히 연예인이기 때문에 형량이 내려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점을 재판부에서 두루두루 감안을 해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은 줄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보영욱 씨측 입장, 앞으로 남은 절차는요? 판결 선고가 9월 27일이면 28일부터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요. 예, 그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게 돼 있습니다. 약 3시간 전쯤 고영욱 씨측 변호인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고영욱 씨의 이번 사건은 고영욱 씨가 대중에게 친숙했던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성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그 연예계에 그 전자발찌 부착 1호라는 이 불명예를 남게 되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종 판결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괴로운 스타가 있죠. 바로 차승원 씨. 아들 차모근의 대마초 구형부터 성폭행. 새로운 뉴스 이어갑니다. 내가 잃어버린 거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던 차승원 씨의 아들 차모근 사건. 당시 차승원 씨의 심경 고백 등으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바로 어제 차모근이 또 다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배우 차승원 씨의 아들 차모근에 대한 대마초 흡연 혐의 공판이 바로 이곳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과연 그가 오늘 공판의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근. 잠시 후 그가 탄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그를 만나봤는데요. 신경이 어떠세요? 차모근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혐의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대마초 흡연 혐의에 이어서 성폭행 혐의까지 이에 대해 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는데요. 30여 분 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계속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당신께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최후 변론에서 차모근은 가족에게 미안함을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판이 끝난 뒤에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한 눈빛을 보였고요. 계속 취재진이나 주위를 둘러보는 좀 초조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공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10월. 이날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차승원 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차모근이 검찰 송치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고소장 접수한 8월 2일 날인가 접수한 다음 날 차승원 씨의 매니저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를 하자 이런 전화가 왔었어요. 왔는데 딸 가진 부모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고소장 접수하자마자 무슨 합의냐? 그 이후에는 나한테 연락이 온 게 없었고. 네가 여기. 차모근 측의 입장은 전해지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 당시에는 차모근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성폭행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었는데요. 현재는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차모근 씨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밝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대마초 혐의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17일,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성 이보영 씨 결혼식, 직접 결혼식 사회를 본 스타의 생생한 증언과 비공개 뒷이야기까지 공개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결혼합니다. 지성, 이보영 두 사람이 드디어 6년 열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기자회견 현장.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였는데요.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새 신랑, 새 신부. 어제 밤부터 정말 네. 설레어가지고 이 말을, 아니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다리가 흔들흔들 너무 긴장이 많은데요.
사실 결혼은 진작부터 하고 싶었었고요. 대부였던 신분으로서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